누구나 휴가를 꿈꾸는 계절 여름. 오늘 여행은 대전의 첫 관문 대전역에서 시작합니다. 여행을 앞둔 사람들의 가벼운 발걸음에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편안하게 기차 타고 대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테마 기행길.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해주실 분은요, 정말 깜찍하고 예쁘고 노래 잘하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트로트 가수 차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깜찍해. 차하윤. 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멋지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보통이 뭐 많은 분들이 네. 피서를 간다고 하면은 산, 강, 바다, 해외 이렇게 떠나시는데 그렇죠. 대전은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어떻게 도심 속에서 그렇게 보내죠?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저만 믿으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고고고! 이쪽이다. 대전역에서 시작하는 대전 원도심 여행. 젊음이 넘치는 은행동에선 이색 스포츠를 해보고 근대 문화유산 건축물을 통해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전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흥동은 멋과 낭만이 흐르죠. 미술관과 과학관에는 세계 유명 작품들이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전의 도심 속으로 여름나기 출발합니다. 빼곡한 건물들 사이로 은행동을 향해 걷다 보면 독특한 모습의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걸어왔는데 바람이 시원하네. 네. 아, 저 대전 처음이거든요. 어, 진짜? 네, 그 너무 기대돼요 지금. 와, 오늘 여행 진짜 기대되겠다. 이 대전의 도심 속에 어떤 것들의 볼거리가 있을까? 와, 근데 딱 뭐 딱 스니까 그림이네 그냥. 어. 야, 이 도심 속에 있는 이 다리 좀 특이하지 않아요? 네, 좀 특이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선 같기도 하고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다리 하나를 딱 건너면 네. 저쪽이 바로 대전의 명동 은행동이에요. 아, 은행동. 그렇지. 거기에 볼거리랑 즐길거리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많지. 빨리 가보시죠, 선배님. 설레. 기대돼. 설레. 가자고. 예. 네. 어우, 좋아. 대전역과 충남도청 사이에 자리한 은행동은 청소년들부터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전의 명동입니다. 1996년부터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죠. 개성 넘치는 패션과 소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전의 멋쟁이들은 이곳에 다 모였답니다. 멋쟁이 하면 빠질 수 없다고 자신하는 두 사람. 은행동 한복판에서 나만의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와, 사람 정말 많다. 와, 옛날에 이 은행동에 와봤을 때 그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고 근데 더 세련돼진 것 같고 와,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아. 진짜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윤 씨보다 이쁜 애들이 별로 없어. 아, 그래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제일 이뻐요. 내가 제일 이뻐래. 오랜만에 길거리 쇼핑의 즐거움도 느껴봅니다. 이거 한번 줘봐, 이거. 이거. 아, 나 어울릴 것 같아. 이 색깔. 오! 어휴, 잘 어울린다. 난 이거는, 난 이게 남자 것 같아. 어때? 오! 아, 이제 한번 봐줘. 짠! 젊음의 거리에 오니까 나도 이렇게 막 젊어지는 느낌. 어떻게 젊은 거리에서 제가 제일 이쁘지 않나요? 제일 이뻐. 아유, 살다. 어, 여기. 재밌는 거 있다. 여기 발 담고? 네. 가보자. 발담도 재밌게 봤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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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여기는 우리가 늘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이거 볼링 아닌가, 볼링? 네, 이건 볼링공이에요. 아, 진짜 볼링공이에요? 네, 이건 진짜 둘 다 볼링공이에요.
선배님 운동 좀 되시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발당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발로. 네 그렇죠. 이렇게 포켓볼 치듯이 똑같이 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룰은 완전히 똑같고 이제 대신에 발로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아 발로. 평소 공 좀 찬다고 자신하는 경훈 씨. 아 그대로 있는데? 애교 만점 하윤 씨도 발당구에 도전. 줄무늬 공이 먼저 들어가네요. 들어갔어요. 저예요. 오. 공이 들어갔으니 또 한 번. 아무것도 안 맞으니까 프리볼입니다. 다시 경훈 씨의 찬스. 아! 저 들어간 건 들어간 거죠? 아, 그 따라 들어가네. 리볼 찬스. 원하는 위치에서 공격 성공. 아직 적응이 안 된 경훈 씨. 지고 있는데 웃음만 나옵니다. 심기 일전. 이번엔 공이 들어가네요.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게임이 계속되는 중에도 경훈 씨의 헛발질은 이어집니다. 어, 맞겠다. 잠시만요. 프리볼입니다. 다시 하윤 씨의 프리볼 찬스. 마지막 8번 공의 위치를 보고 자신 있게 쳐넣습니다. 안타깝지만 경훈 씨가 지고 말았네요. 야 이거 운동되네. 발당구, 볼링당구. 어때요? 해보니까 열정적인 게임이었어요. 오, 진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으니까 네. 일단 제가 네. 먼저 이 대전 도심이 어떤지 네. 한번 그 더운데 좀 쉬고 계세요. 어느새 저녁 무렵 도시엔 어둠을 밝히는 불이 켜졌습니다. 화려한 불빛 사이로 활기가 느껴지는 은행동인데요. 멋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요게 바로 그 은행동의 명물 스카이로드. 들었어요 스카이로드. 아 이게 밤이 되니까 사람들도 더 많고 볼 게 더 많은 것 같아.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러니까. 오. 와. 어? 아 저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이 위로 뜨나 봐요. 오 멋있다. 자 그럼 문자를 보내야지 우리가. 저도요 같이. 은행동의 명물 스카이로드. 정해진 번호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면 LED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문자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 과연 어떤 문자를 보냈을까요? 오 나왔다! 대마비행기를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우리 둘 사진 나왔잖아. 네, 오! 오! 사진! 나왔다 나왔다! 오! 하윤이 나왔다 하윤이! 대마비행기 화이팅! 와 이거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도 신기해하는 스카이로드 스크린. 여름밤 즐거운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습니다. 예전의 명동 은행동. 와 밤이 되니까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제 날도래들이 많아서 활기가 네. 넘쳐요 지금. 아 좀 처졌던 어깨가 네. 밤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여름에 와, 여기를 날려버려! 날려버려, 아주. 예, 날려버려. 대전 원도심에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백미는 옛 충남 도청사죠. 아, 외관 문자 틀리네. 아, 어제 제가 그 은행동에서 발당구 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서 옛 충남 도청사를 찾아왔는데 대전 여행을 하면서 여기를 빠뜨리면 안 된답니다. 야, 이 외관부터가 특이한데 들어가 보시죠. 예.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선 옛 충남 도청사. 일제 강점기에 지어져 2012년까지 70여 년 동안 충청남도 행정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와, 이 정도 두리번거리면 이제 저를 도와주실 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오셨구나. 예, 안녕하세요. 예.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나타나셨는데 야, 근데 이게 뭐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예전하고 와봤었을 때하고 크게 차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보존돼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한 몇 년 정도에 그 지어진 거예요? 예, 충남 도청이 만들어진 것은 1932년이고요. 그때까지 2층까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예. 이 건물 보면 3층이잖아요. 예, 예. 그 한 층은 해방 후에 이제 더 필요성에 의해서 증축이 된 거예요. 2012년까지 80년 동안 충남 도청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다가 예. 지금 내포로 이전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잘 보존돼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근대
건축물에 해당되고요. 야, 이게 뭐 잠깐 얘기를 들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 도청사인데 이게 뭐 자세히 좀 훑어봐야 되겠죠? 예, 곳곳을 예, 올라가시죠. 예. 2층으로 가기 위해 계단에 오르는데 이 계단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와, 이 계단 정말 낯설지도 않은데. 예. 예, 맞습니다. 이 계단은 변호인에 나오는 그 계단입니다.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이게 그 계단이에요? 예,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해요. 재판 있나? 네, 그 재판 변호인이다. 네가?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야, 윤태가. 가자. 야, 여기가 뭐 영화에도 나왔던 계단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또 지나칠 수가 없죠. 예. 우리도 여기서 뭔가 추억을 하나 만들어야죠. 인증샷 어때요? 인증샷, 그렇지. 각자 포즈로 이쁘게, 예. 예. 자, 나눠서 그러면. 예. 자, 그럼 저는 이쪽에서. 90년대 아이돌 스타일로 포즈를 잡는 경훈 씨. 오, 해설사님 포즈도 좋은데요? 와, 바닥도 그때 예. 그대로죠, 이게. 창틀도 예, 그대로. 동으로 그대로 이제 다 돼 있고. 손때 묻은 유리창 손잡이가 지난 세월을 대신 말해줍니다. 대전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는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은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근대 도시로 거듭난 대전의 성장 과정과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여러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그 대전역이죠, 대전역. 예. 어떻게 알았어요? 딱 보니까 그 시계탑 딱 있는 것 같고, 예. 옆에 많은 사람들이 뭐 다니는 거 보니까. 언제 사진 같아요? 이게 지금 대전역은 아닌 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게 1950년 7월 초예요. 그 6.25 발발하고 좀 얼마 조금 있다가 대전역은 교통의 중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저 대전부로스처럼 이게 호남선이 갈라져 나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상권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6.25 때는 대전 인구가 10만인데 피난민들이 모여서 100만 정도가 됐다고 해요. 1950년 7월 20일 날 대전이 네. 인민군 수중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건물은 7월 21일 새벽에 폭격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완전히요? 예. 자, 이 시점에서 또 그 유명한 대전블루스 한 소절 안 불러볼 수가 없겠죠. 예.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사전에 말도 없이 조용히 가시죠. 뭐 예. 가시죠. 다 틀렸어요. 그냥 가시죠 그냥. 예. 대전하면 빠질 수 없는 대전 브루스가 절로 흥얼거려지는데요. 이번에는 2층에 자리한 도지사 집무실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도선토 선생님이시고요. 예. 저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 도청에. 예. 그것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아실 겁니다. 아. 선생님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지사실은. 예예. 와, 예. 들어오니까 여기가 접전실입니다. 한옥의 냄새가 좀 이렇게 나는. 예예. 이 저 우리 고유의 그 건축 양식을 많이 도입을 해서 인테리어가 돼 있고요. 예. 이 판은 지금까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재직했던 역대 도지사들 모습입니다. 아, 도지사분들의 예. 사진이 이렇게 다 돼. 예. 어, 여기 안희정 도지사님까지. 예. 예. 지금 현재 도지사시고. 아, 그러니까, 예. 충남 도청은 공주에서 대전으로 다시 내포 신도시로 이전해 왔습니다. 70여 년간의 시간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번엔 접견실 안쪽의 집무실로 가볼게요. 도지사 명패가 방문객을 맞아줍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리의리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뭐 간소하고 여기가 이제 진짜 지사님께서 도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결제하고 이러는 장소입니다. 아. 이게 주변이 호화로운 것보다는 예. 내실 있게 생각하시고 하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예. 조용하게 이렇게 꾸며진 방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 꿈이 도지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 자리에 한번 앉아봐도 돼요? 한번 앉아서 찍어보시죠. 이게 괜찮습니까? 예, 잠시. 도지사를 꿈꿨다는 경훈 씨. 잠시 동안 도지사가 되어보는데요.
이 꿈은 이뤘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이거 무거운 자리네. 아, 이 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아, 저는 제 일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안 할랍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도지사 집무실에 웬 금고냐고요? 공주 청사 시절부터 도청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온 충남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1톤의 무게만큼 오랜 시간이 담겨있죠. 여기 저 빨간 그 화살표 쳐있는 거 26에 이렇게 써있는 게 있거든요. 2012년, 네. 2012년 12월 26일은 네. 새로운 도청 이전지인 내포 신도시로 아. 이 대전청사에서 이사간 날입니다. 도청이 이사한 날? 예, 예. 야, 성탄절은 꼭 쉬겠다. 직원들도 성탄절은 그 가족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직원들을 아. 배려하는 차원에서 25일날 네, 이사하면은 네, 직원들이 좀 네. 싫어했겠네요. 많이 네. 뭐 이런 도시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2013년 새해를 예. 맞이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의미 있는 또 그런 예. 12월 26일. 집무실 뒤쪽으로는 작은 테라스로 연결된 문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면 대전 원도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 쭉 돼 있어서. 거의 한눈에 다 보여요, 뭐. 그럼. 아. 대전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대흥동 성당. 부드러운 지붕선이 인상적인 대전여중 강당. 그리고 현재 대전창작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구 농산물 검사소까지 모두 유서 깊은 근대문화 유산들입니다. 이번엔 대전의 멋과 낭만이 느껴지는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로 가볼까요? 갤러리와 소품가게, 카페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와, 이게 뭐 다양하게 있네. 오래된 골목 사이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간들이 줄지어 있는 대흥동. 손때 묻은 정겨움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전 문화예술의 1번지로서 크고 작은 갤러리마다 개성 만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죠. 뭔 차지 이거? 아니 이거 누가 차를 여기다 세워놓은 거야? 잠깐만, 이 책방인데? 열려있나? 오! 진짜 열리는데? 우와, 책도 있어요, 책도 있어. 한 카페 앞에 서 있는 집차. 나이가 무려 서른 살이 넘는데요. 뒷문이 열려있을 땐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는데요. 각박한 도심의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책을 읽나 싶었는데, 아휴, 그새 졸고 있대요. 이야, 이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책을 보니까 저절로 잠이 옵니다. 그냥 뭐 생각을 안 해도 휴식이 되네, 그냥. 아. 근데 다 좋은데 더워요. 쪄 죽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몇 도인데 지금? 지금 무슨 책이야? 여보세요? 문 열어줘. 책 다 읽었다고! 더 죽어! 다시 대흥동 구경에 나섰습니다. 잠깐만. 허름한 골목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 발견. 물감이며 팔레트까지 그냥 허투루 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는 무엇을 왜 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여기서 낙서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 지금 저는 낙서가 아니라 네. 지금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벽에다가? 네. 아니 이 벽에다 무슨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자를 쓴 코키오 네. 같은 이제 요 코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캐릭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벽이 원래 이게 있던 거예요? 네. 요 아래 보시면은 네. 요런 식으로 있던 그런 쇠가 튀어나온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근데 이 뭐 작품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보니까 여기 주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허락은 맡아요? 네, 허락 맡고 해야죠, 당연히. 아, 이게 그리라고 이제 허락해주면 네. 그리시는 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여름에 좀 이런 거 그리면은 뭐
수고비 이런 건 안 받나요? 아, 저는 절대 이제 돈 받지 않고 제가 자비로 네. 제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작품 활동에 그 제 커리어를 위해서 네. 스스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원도심에 이런 허물어진 벽이나 좀 흉한 것들 있죠. 그런 아. 것들을 좀 이제 저만의 색깔을 담아서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요. 근데 이게 대흥동에 이게 딱 이 벽을 정한 게 이유가 나름 있어요? 사실 원도심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뭐 다른 동도 있지만 예. 대흥동이 먼저 떠올랐고 제가 이제 대흥동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이제 소소한 근처에서 시작을 해보자. 나중에는 이제 전국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벽화 보면은 이 큰 벽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이쁘게 다 그려놓는데 이건 너무 작게 그린 거 아닌가? 그래서 틈새 벽화입니다. 류경렬 작가는 담벼락에 튀어나온 못 하나를 발견하곤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를 떠올렸습니다. 쓱쓱 그림을 그려 재밌는 벽화를 완성. 자 이제 요건 피노키오가 완성이 됐고 네. 요 밑에 보면 또 이제 요 새꼬쟁이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번엔 작은 파이프가 튀어나와 있네요. 이건 과연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 벽을 여기 허물게 가서 오! 시원한 음료수가 담긴 머그컵이 그려졌네요. 지켜보던 경우 씨도 한몫 거들어 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잘 쓰셨습니다. 길. 네.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테마기인 길이니까 네. 일단 길을 넣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우리 화가님의 작품을 보고 힐링 되시라고. 그리고 꽃길만 걸으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많이 남았어요. 아이고. 예. 테마기행 길은 험난해. 예. 보기 흉한 파이프가 아이디어 넘치는 틈새 벽화가 됐습니다. 잠시지만 함께 벽화를 그린 경훈 씨도 흐뭇한 표정이네요. 대흥동의 멋과 낭만입니다.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잠시 쉬고 있던 하율 씨.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 오매불망 경훈 씨를 기다립니다. 선배님! 와, 진짜.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당구기 갖고 나 혼자 이렇게 쭉 돌게 갖고 뭐가 이렇게 즐겁다고. 기다렸어요. 나는 안 기다렸거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노래라도. 자기의 사랑인 걸 정말. 아유 여기에 녹는다 녹아 아유 녹아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여기 또 볼 게 많다 그러니까 네. 같이 한번 움직여 보자고 같이 네 선배님 같이 가요 같이 가자고 항상 갈 때마다 이거야 다시 만난 두 사람 본격적으로 대흥동 구경에 나섰는데요 360도 촬영이 되는 카메라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명소 같은 명소 그러니까 그쵸. 서울로 말하면 명동 아 그쵸 명동구랑 약간 비슷하네 그러니까 여긴 또 뭐 하는 데인가? 서점인데? 들어가 보자 이곳은 3년 전 문을 연 독립출판 전문 서점입니다 일반 서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크기도 디자인도 모두 색다른 책들이 신기하기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건 뭐 그냥 딱 보면 서점인데. 네. 서점 같지가 않아요. 네, 또 뒤에 보면은 또 작업실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그 독립출판물들을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아, 어쩐지 좀 약간... 디자인이 많이 보던 게 아니어서 직접 만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일반 대형 서점에서는 보기 되게 힘든 책들이고 이 책들이 이제 뭐 개인이나 아니면은 작은 소규모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책들이어서 네 좀 각자마다 이렇게 개성 있고 좀 특징 있게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아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책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그 얘기들을 써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야, 그럼 이게 어떤 분들이 어떤 책을 좀 이렇게 개성 있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좀 둘러볼게요. 네. 예. 정해진 고정관념을 깨고 나만의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펴낸 책들이 책장 가득. 이건 또 뭐야?
자취? 자취의 자취? 자기 자취했던 그 발자취 같은 거를 이렇게 책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보니까 저도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자취를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직접 밥해 먹고 아... 네, 살림도 하고 그랬었는데 야 이거 책 보니까 아, 이거 자기의 어떤 자취했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취 생활하면서 집도 이렇게 자기가 자취했던 방을 또 이렇게 다 그렸네. 자기 어떤 살아왔던 그런 흔적들을 책으로 내는 걸 보니까 네. 나도 왠지 이 책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쵸. 자신감도 네. 드는데? 아, 그쵸. 예. 선배님도 한번 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하윤 씨는 할머니 얘기. 네, 저는 할머니 얘기. 저는 자취의 자취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예. 심오한 철학이 아니어도 유려한 글솜씨가 아니어도 누구나 책을 만들 수 있는 독립 출판사점.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 진솔하게 만든 책을 읽으며 공감하는 재미가 그만입니다. 그래, 책은 이래야지. 읽기도 쉽고 보기도 쉽고 눈이 일단 필요하지 않아야 되거든. 아, 만화처럼 쉽게 이렇게 네. 설명한 것 같네요. 만화처럼이 아니라 만화잖아. 만화네. 근데 재밌어. 왜냐면 본인의 그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런 어떤 힘들었던 과정을 만화로 그려갖고 딱 보면 금방 공감이 가네. 뭐 이 책 읽듯이 이렇게 열심히 읽었으면 서울대학은 한 두 번은 갔을 텐데. 골목마다 숨겨진 보물이 그득한 대흥동. 아, 그래도 이렇게 바람이 좀 불어주니까 좋네. 여기 뭐야? 분위기 있는데? 분위기 여기 있는데요? 근데 가정집처럼 생겼다. 우와, 분위기 있다. 옛날 걸쭈 의자인데? 그러니까요. 약간 옛날 카페인가 봐요. 아, 뜨거! 아, 뜨거! 조심하셔야죠, 선배님. 의자는 열을 넣어야 돼. 뭐야? 와,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딱 들어오는데 이 벽을 옛날 책으로 이렇게 발라갖고 책 냄새가 좋다. 그래서 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 이게 하나하나 소품 갖다 놓은 것도 굉장히 이쁘네. 피규어도 있네. 이게 이쁘게 장식을 잘 해놨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책도 있고. 계세요? 계세요. 계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공간을 빌려드리는 곳이에요. 공간이요? 네. 어떤 공간? 둘러보시면은 각 방마다 인테리어가 다르게 해서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을 선택하셔서 네. 카페처럼 이용하시는 거예요. 와, 공간 카페가. 자기 취향에 맞는 그렇죠? 그 방에 들어가서? 네. 공간을 빌려주는 만큼 방마다 특색 있게 꾸며져 있는데요. 벽에 걸린 액자와 소품들이 잘 어울려 아늑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입니다. 와, 책이 굉장히 많네요. 책이 많네 여기는. 여기는 우리하고 안 맞는다, 그치? 그럼 딴 공간으로 갈까요? 책이 너무 많잖아. 그쵸? 지루해. 아, 지루하겠죠? 자,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이 방 좋은데? 정훈 씨 마음에 쏙 든 이 방은 고풍스런 소품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오래된 시계와 라디오에서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납니다. 사장님! 네. 아, 가까이 있는데 크게 불렀네. 메뉴판, 오! 메뉴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뭐야? 너무 귀엽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 선택해주시는 건데요. 여기 이제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 선택하셔서 네. 원하는 시간만큼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공간 빌려드리는 곳이어서 네. 뭐 이용하시는 동안에 배가 고프시면은 음식 사오시거나 여기서 시켜드실 수도 있고. 진짜로? 밖에서 보셨던 보드게임이나 책도 가지고 와서 이용 가능하세요. 선택한 시간 동안 이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경은 씨는 책 욕심이 많은가 봐요. 되겠다. 그래도 뭐 2시간 정도 있어야 되니까 뭐 심심하지 않으려면 요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갑시다. 하윤 씨도 두툼한 책 한 권을 골랐어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었네요.
뭔가 여성의 소유화라 시대를 읽는 이 힐러리의 삶이 좀 궁금해서 눈에 띄기도 했고 한번 읽으면서 쉬려고요. 가볼까요?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왠지 부자가 된 것 같네. 선배님 책 진짜 많이 고르셨네요. 아유, 아유 봐야지 이제. 이거 다 읽으시게요? 읽기는 뭘 읽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네. 아, 이 나이 되면 여름을 날려면 네. 자야 돼. 아 자야 돼요? 어. 잠시만요. 책 읽어 책 읽어. 아 네 전 책 읽을게요. 각자 편하게 적용하고. 편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아이고 딱 맞다 아주 딱 맞아 아주 아유 좋다. 아유. 각자의 방법대로 공간을 활용하기로 한 두 사람. 하윤 씨는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느라 여념이 없는 반면 책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떠던 경훈 씨는 정말 쿨쿨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거 실화 맞죠? 선생님 가셔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아이고 이거 시즌 뭐예요 지금?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밖에 돌아다니다가 딱 들어와서 이게 싫은 게 이거 어디 나왔어? 아까 나왔나 선생님. 어우 잘 먹었네. 드세요. 먹고 가자 그래도. 뭐가 차려인지 실진대로 궁금해 안 돼. 이 진짜 자는 거 찍었어요? 찍었어. 그래 안 돼 진짜. 아 이게 책이 머릿속에 다 들어온 것 같아. 꿀잠까지 자고 나니 출출해졌는데요. 대전 도심 속에 볼 게 많네. 오래되고 전통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때쯤 되면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아우 배고파. 그러니까 근데 도심 속에서는 어떤 집을 찾아야 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전통 있고 맛있는 집 오래된. 아. 왜요? 어? 찾았다. 여기 골목이 허름한데? 아니 근데 골목길에 이런 데가 있나? 대전을 노래한 시들이 벽면을 장식한 골목. 그 안에 자리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는 딱 젊음의 거리인데 골목은 향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래된. 선배님, 저기 향토 음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어휴,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맛있는 집 맞죠? 맞지. 맞지. 아이고 제대로 찾았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보지 마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알았어요. 안 볼게요. 어머님이 제일 잘하는 거, 제일 맛있는 거 그거 준비해 주세요. 뭐 묻지도 말고 다 시키라야. 그거를 먹어. 아, 제일 묻지도 말고 그냥 주는 대로. 그럼. 왜? 다 맛있으니까. 다 맛있으니까. 아, 다 맛있어요? 무엇이든 다 맛있다고 자신하는 주인 아주머니. 멸치 육수에 푹 끓여낸 두부를 건져낸 다음 매운 고춧가루를 아낌없이 넣고 지글지글 볶아줍니다. 아니 뭘 만들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지금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엄청 배가 고파도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아 깜짝이야. 이거 좀 다 넣어. 아이고 뒤에서. 뒤에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대전의 명물 두부 두루치기. 대를 이어온 손맛이라고 하네요. 근데 어머니 이게 뭐예요? 두부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건 대전의 네. 명물이에요. 명물. 대전 명물? 두부 두루치기. 두부 두루치기? 아 이게 어머님이 그렇게 맛있다고 했던 두부 두루치기. 우리 엄마가 이거 처음부터 시작한 거 이게.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이 그럼 최초로 걸. 만드신 거. 엄마, 친정 어머니. 아, 친정 어머니 만드신 걸 네. 배워 갖고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먹는 방법이 딱 있어요? 이거는 네. 그냥 이렇게 이 수저로 이렇게 먹어. 수저로 그냥 퍼 먹으면 돼요? 그럼 이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뭐 아무 밥도 이런 것도 없고. 아니, 그냥 이것만. 국수게. 국수도 먹고 나서 국수를 먹는 거지. 밥하고. 야, 예. 매콤해요. 예. 두부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다가 갑자기 양념이 매운맛이 확 들어온 거야. 그때 확 들어오네. 아. 근데 손이 계속 가네. 예, 그럼. 센 불에 볶는 게 굉장히 고소한 막 그런 예. 두부 약간 탄 듯한. 어머, 여기서 이거 몇 년 하신 거예요? 5, 60년 됐대요. 아. 엄마까지. 어쩐지 이 집을 보니까
곳곳에 때가 묻어있어. 두부는 다 먹어도 싹 긁어먹어도 가시가 없어. 이거는 그냥 다 먹으면 돼. 내가 두부 가시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어봐. 두부가 가시가 있는 가시가 있어요? 뭐 가시도 있고 뭐 먹으면 자꾸 냉거놓고 하잖아. 이거는 싹싹 긁어 자꾸. 다 있잖아. 뭐 남기는 것도 없고 뭐 조금 뭐 껍데기 남기는 것도 없고. 아주머니의 구수한 입담만큼이나 매콤한 두부 두루치기. 하얀 쌀밥에 올려 먹으면 더 맛있죠? 고소하면서도 매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칼칼한 맛. 변함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뭐가 또 들어오는 거야? 또 들어와. 아유. 우와. 색깔 봐, 색깔 봐. 두부 두루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국수입니다. 두루치기 양념에 국수를 쓱쓱 비벼 먹으면 환상의 궁합이죠. 이 국수 면발이 어동어동해 아주 그냥. 예. 네. 예. 소리까지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어. 와, 땀나는 거 봐. 이열 치열 매콤한 두루치기 덕분에 땀이 흠뻑 나네요. 네, 멈출 수가 없어. 나 지금 밥 한 공기 다 먹었잖아요. 국수 지금 또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멈출 수 없는 맛 두부 두루치기.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주인 아주머니만의 비법으로 삶아낸 수육과 오징어 두루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오징어 다리 두 개? 두부와 오징어의 만남, 정말 군침이 절로 나오네요. 경훈 씨, 하윤 씨, 먹지만 말고 맛이 어떤지 이야기 좀 해줘요. 오징어가 하나 더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두부랑 오징어가 하나도 안 찌개고 잘 씹혀요. 이번엔 상추와 부드러운 수육을 올려 쌈을 만들어 먹는데요. 입안에서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고기 맛이 잘 느껴집니다. 60여 년 동안 한자리에서 두루치기를 만들어온 주인 아주머니의 손맛이 고스란히 배어있죠. 감자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와. 여기 보니 너무 부드러워서 지금 침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먹으면서? 네, 먹으면서. 어머니도 와. 자, 오늘 이 맛있는 이 평가는 제가 하윤 씨한테 넘겨야 될 것 같아.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와서 정말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리얼로. 선물 있어야지. 아, 노래 어떻게 한 곡 기분이 좋으니까. 좋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물어도 좋아. 좋아 좋아 두부가 좋아. 야. 이번엔 국립대전중앙과학관으로 가볼까요? 이곳에 과학도시 대전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와, 이 대한민국 나로 멋지다 멋져. 예. 야, 이 또 대전하면 과학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대전하면 과학관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또 들었어요. 아, 듣긴 들으셨구나. 들었어요. 우리가 과학관 그러면 뭐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안에는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가시죠, 예. 올여름 과학관으로 떠나는 스코틀랜드 여행은 어떨까요? 한국과 영국의 문화 교류의 해를 맞아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오토마타 작품들을 전시한 무빙 토이전.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뜻의 오토마타.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첫 손에 꼽히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무빙토이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 하윤 씨는 요 이게 포즈 취하는 거 실룩실룩. 그리고 저는 야, 이거 보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땅을 파고 있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예. 따다다다다. 예, 우리도 이제 막 너무 일을 열심히 하네.
아, 근데 이건 언제 이렇게 그 준비가 돼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에 있는 세계적인 오토마타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전부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 만들어서 그런가? 네. 정말 이렇게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네.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오토마타라는 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움직이다라는 고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제 그것들이 그냥 움직인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재미를 주고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씩 전해줄 수 있는 것들에서 이제 현대 오토마타의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과학과 예술이 합쳐진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승일 작가의 오토마타도 전시돼 있는데요. 전통 목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귀엽고 친근한 목마 작품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주간거마라고 예전에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행렬에 말 모양을 실어서 같이 보냈던 거에서 모티브를 따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인형의 느낌에다가 기계 메커니즘을 더해서 오토마타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지금 보면 말의 움직임이 크랭크를 따라서 잘 보여지고 있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전통과 과학이 만난 네, 그런 작품. 네. 전시관 한쪽에서는 19점의 오토마타가 펼치는 무빙 토이쇼도 마련돼 있는데요. 옛날 자전거 바퀴와 재봉틀, 축음기와 인형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기에 무지갯빛 조명과 계속 달라지는 그림자가 어우러져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내죠. 와, 이거 알아요? 아, 세정대 형이 만드신 자격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무빙토 이렇게 보면서 신기했는데 네. 이 자격루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마타. 저 설명서까지 그러네. 딱 그려져 있는데 네. 야, 우리는 이 자격루를 보면서 네. 오토마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럴 자격이 예. 있어요. 고맙습니다. 예. 아. 선배님. 왜? 왜? 저거 뭐예요? 이건 아까하고 좀 틀린 건데 좀 우리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건가 이거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데요? 이제 이런 원리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체험관. 오토마타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렵기만 했던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이디어부터 조립까지 나만의 오토마타를 만들어 보는 두 사람. 과연 어떤 작품이 완성될까요? 저는 이런 미니언을 좋아해요. 아, 이런 거를? 네, 작은 인형들을 좋아해서 집에도 따로 있기 때문에 오. 여기 딱 있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많이 부나 보다. 이 컵이 뭐냐? 네. 월드컵이에요. 아. 그 위에 공. 공? 자, 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를 한번 이게 예, 우승 트로피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삶은 계란 같은데. 계란인가 이거? 아, 그럼 지구가 더 나은가? 아, 이걸로 이걸로 예, 아, 이것 좀 이거 멋있다 예 이게 월드컵 예 결과 누가 더 잘 만들었을까 예 누가 아까 저요 왜요 움직이면 좀 떨어지죠 아니 이게 내 작품이 어때서 예 한번 작품을 볼까요 이게 이게 진정 내 작품이었단 말인가 막 미스러워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대전 시립미술관인데요. 헬로우! 시티! 와우! 근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아주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 미술관이에요. 그럼 내 작품도 있겠네? 선배님 작가는 없죠. 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인데. 아, 그렇지. 나는 아직 안 유명하구나. 자, 그럼 이번엔 미술관으로 가서 멋진 작품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헬로우시티 특별전은 오는 9월 대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를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북미도시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현대 미술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인데요. 진짜 화려하고 이쁜 것 같아요. 눈이 부시네, 눈이 부셔.
애니메이션에 인어공주 같지 않아요? 그 인어공주 바닷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바닷속. 야, 근데 여기 하윤식이 딱 들어가 있으면 네. 동화 속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랑 어울리나요? 아, 너무 잘 어울리고. 근데 금가루도 이렇게 막 뿌려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그 멋지게 한 장 딱 차려놓은 것 같잖아요. 이 방 이름이 환상이에요. 근데 한 장 차려놨다고. 네. 아, 그게 차려놨네, 진짜. 제가 아까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것들이 다 설탕이랑 아이폼을 섞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설탕을 네. 섞어서? 네. 그리고 한 잔 먹어보면. 아,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안 돼. 할 뜻이면 안 돼요. 저. 아니, 저쪽에 가시죠. 왜? 안 돼, 안 돼. 그럼요. 작품은 꼭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주세요. 자, 이번엔 커다란 호박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둘러보니까 이 호박이 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네. 흥부놀부에 나왔던 호박은 네. 호박도 아니야. 호박도 아니에요? 네. 딱 갈라지면 그냥 금은보화가 퐁! 뭔가 나올 것 같죠? 그래도 네? 대단한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뭐 설명을 좀 해주시던가 이거를 뭐 누구한테 설명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해설이 필요하면 나타나는 사람. 대전 시립미술관의 대표 미녀 우리원 전시 코디네이터입니다. 우와! 아, 선생님 오셨잖아요. 또 제 말을 또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선생님을 보고 놀란 건 미모 때문에. 아우, 또. 네, 잠깐만. 그 하윤 씨하고 좀 바꾸세요. 아니, 근데 이 보니까 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작품이에요, 호박이? 네, 이 작품은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 작가 작품이고요. 어린 시절에 슬펐던 쿠사마 야요이는 검은 점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또 그 점을 가지고 놀면서 본인만의 다른 환상의 세계를 가졌다고 해요. 저는 그 바둑돌로 자꾸 보이는데 이게? 네. 작은 신상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전시실. 조금씩 상처난 신상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 난 여기 신상들을 모아놨다고 그래갖고 뭐 새고 상품 모아놨다고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보니까 다 좀 낡았어요. 몇 개 좀 머리가 없는 것도 있고 약간 탄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신상들은 실제 대만의 거리에 버려졌던 501개의 신상을 작가가 직접 수거를 해서 만든 작품들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들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들을 집에다 모셔놨던 대만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도박이나 복권에서 번호를 맞추지 못해서 화가 나서 이 신상들을 모두 버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신의 생명이나 가치까지도 마음대로 버리거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소유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치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만 사람들이 버린 거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아, 가져가면 안 돼요, 선배님. 가져가지 마시고 저기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 네, 저쪽에. 욕심이 난다고 가져가면 안 되죠. 대신 작품의 일부가 되어봤는데요. 버려진 신상을 자처하며 앉은 경훈 씨. 정말 처량해 보입니다. 저도 작품이라고요. 버려진 502개 중에 하나. 아, 이게 버려진다는 이 슬픔이 아,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겠네. 하윤 씨도 떠나고 피디님도 떠나고 신들도 다 등 돌리고 있고. 아, 진짜. 걱정 마요, 경훈 씨. 우리가 항상 곁에 있어 줄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대만, 필리핀, 미국 등 9개국 27명의 작가 작품 40점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현대적인 미술 작품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각각의 작품마다 현대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철학이 담겨 있어 더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를 모델로 한 작품들이 다 있네. 소년 소녀라는 제목과는 달리 커다란 바위를 머리에 달고 있는 이 작품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까 이 작품들과 이렇게 접하면 접할수록 괜히 아무 표정 없이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제대로 감상하셨네요. 지금 여기 보시는 작품은 순 웨인과 펑이라고 중국의 극사실주의 대가인 부부 작가인데요. 이렇게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하이퍼 리얼리즘 또는 극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는 사람들은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값비싼 보석을 하고 있지만 머리는 돌머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겪는 많은 고뇌 혹은 뭐 허례의식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관중들의 삶을 역으로 지켜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살짝 여기 만져봤는데요. 진짜 사람 손 같아서 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만져도 되는 작품인 거 맞죠? 네, 자유롭게 만지면서 소통하는 데 의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람객분들에게 자유롭게 만지시거나 촬영을 하게 허락을 해드리고 있고요. 선배님 어디 계시지? 작품인 줄 알았잖아요. 돌머리. 놀래라. 나도 여기 지금 그 돌머리네. 여기 앉아 계셨어요. 선배님. 현대 미술 작품까지 만나본 대전 도심 여행. 함께한 두 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이어지는 건가? 카메라 들어왔다. 예. 야, 이 대전역에서 출발한 도심 속 여름나기. 네. 저는 뭐 즐겁고 신났는데 우리 트로트계의 소련 하윤 씨는 어땠습니까?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도심 속에서 한여름을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기 어렵잖아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대전이 제 마음을 콕콕콕 찍어주세요. 야, 이것까지 에너지가 넘쳐요. 자, 이 저와 하윤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전. 대전으로 여름 보내러 꼭 오세요. 꼭꼭꼭. 꼭꼭꼭. 예, 안녕하세요. 나타나셨구나. 그랬지. 예. 제 시간에 오셨네. 예. 기다렸다는 듯이. 네. 느끼한가요? 아까 그 큰 금고를 봤는데 여기도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 가려서 예. 예. 좀 둘러볼게요. 예. 둘러볼까요? 예. 자. 자, 둘러봤어요? 네. 이제 둘러보면 되지, 뭐. 네. 지루하겠죠? 에이, 가서.